풀어서 투 페이크 두 번 스윙 하나 둘 여기까지 하고 슬램 덩크 아, 네. 선수가 잘생겼어요. 네. 인기가 좀 많으시죠? No. 남자 학교들만 나와가지고. 아, 남자 학교만 나와가지고. 네. NCAA, NCAA 학교는? NCAA를 이제 입학 제안을 받았던 거고, 네네네네. 저는 NJCA라고 네. 그 전미 주코 리그라고 이제 미국에서 2년제 대학들이 뛰는 리그예요. 거기서 이제 잘해서 NCAA 제안을 대부분 선수들이 받죠. 네. 러브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좀 싹쓸만한데 예, 어떤 아니에요. 파티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근데 제가 있던 곳이 워낙 시골이고 캔자스 지역에 시골 중에 시골이었던 지역이라서 그게 농구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햄버거 많이 먹었어요? 햄버거 많이 먹었죠. 네. 패티 두 개. 인앤아웃. 인앤아웃 없을 거예요. 인앤아웃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 웬디스. 웬디스 있죠. 이 정도 네, 지역이면 웬디스죠. 안돼, 남았다고. 살다는 것처럼 얘기해. 이런 질문들은 사실 이제 처음 받아보는 거죠? 처음에 웬디스 먹어봤냐는 질문을 처음 그렇죠. 보통 이제 아웃시즌 스포츠뉴스 이런 데서는 네. 앞으로의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희는 그런 거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궁금하지 않고 가장 신선한 질문 정도를 하나 더 하면 은 이제 우리 양재민 선수는 어디 양씨예요? 아 그래서 네. 미국 농구에서 무조건 썼던 이게 미국 농구다. 잡아할 수 있습니다. 제 기술이라고 잡아할 수. 국산입니까? 네, 미국에서 맨날 연습했어요. 네. 매일같이 everyday 네. 연습하고 이 기술 때문에 감독님이 저한테 저만의 유일한 패턴을 주셨어요. 오. 네. 아, 감독님이 꽂혔구나. 네. 널 위한 패턴이다.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아, this is your pattern. This is your pattern. 오, 좋습니다. 5대5 상황에서 볼을 끄면 안 좋은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경기에 몇 개 이상은 죽은 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선수한테. 제가 여기서 이제 3볼이 나와서 바로 찬스가 나서 슛을 주면 좋겠지만 죽은 볼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쓰는 기술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키가 크잖아요. 드리블로 저보다 빠른 선수를 제끼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보통 볼을 잡으면 저는 스텝으로 많이 이용해요. 한번 설명하기 전에 한번 보면 한번 페이크를 주고 두 번을 주고 가는 거예요. 두 번을 농구를 처음 배우실 때 잽스텝 배우시죠? 보통 잽스텝 놓고 어디로 가세요? 일로 가면 이로 가요. 잽스텝 놓고?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가는 걸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넣고 하나 둘 주고 여기서 슛을 쏘거나 여기서 공격을 나오는 거예요. 살짝 떨어져 있을 때는 쓸 수는 있긴 한데 보통 이때는 슛을 쏘는 게 좋아요. 이 정도면? 네, 한 어느 정도 붙었다. 이 정도 붙었다. 그러면 공간을 만들어내고 하나 하고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엄청 빨라. 야, 이거 엄청 빨라. 허수아비. 이게 난 분명히 제가 진짜로 막았고 이번에 입만 벌리면 그래서 이 기술은 진짜 좋은 기술이에요. 진짜 좋은 기술이고 되게 많이 먹히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 트레이너랑 항상 물어봐요. 양쪽을 다 연습을 해야 되냐. 근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기술을 연습할 때는 한쪽으로 해라. 네, 왜냐면 농구에는 정말 여러 가지 기술이 많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비자보단 공격자가 유리한 위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기술을 연마를 더해서 오른쪽으로 완벽하게 하다 보면 그럼 이제 한 세네 번 하면 오른쪽으로 막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왼쪽으로 그냥 돌파를 해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라서 저는 되게 오른쪽을 되게 많이 연습했어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왼쪽이 불안하잖아요. 왼쪽으로 할 때는 잡자마자 그냥 드라이빙 쳤어요. 근데 저보다 빠른 선수들이 대부분 저를 막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길이 막히겠죠. 그럼 그때는 스핀 무브를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로 되게 많이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볼이 오면 이제 붙잖아요. 그쵸? 붙을 때 가서 스핀 무브 가서 그냥 레이업 하는 거죠. 굳이 이 기술을 왼쪽에도 똑같이 연습하면서 시간을 쓸 필요는 없고 여기를 진짜로 100%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한 다음에 여기를 막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동작들을 기술을 연마하는 게 기술 발달도 되고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많아진다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대로 처음에 볼을 잡고 10페이크를 한번 줘요. 잽을 한번 넣어줘요. 그쵸? 이제 시동을 거는 거죠, 이 사람한테.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셋 팔고 열로 가는 척을 하는 거예요. 네. 움직였다가 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점프슛을 쏴도 되고 쭉 가서 레이업을 쏴도 되는 거죠. 마무리까지 한번 일단 올려드릴까요? 센터가 이제 나왔을 때 센터가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레이업까지 들어가는 거죠. 네, 들어가서 슛, 페이크, 두 번, 페이크 하나, 둘, 여기까지 하는 거죠. 자, 쭉 갔다가 슛 페이크.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네, 맞는데 저 맞아요, 지금 맞았어요. 근데 그거를 네. 그 두 번째 잽 나왔을 때 이거를 되게 짧고 빠르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져야지. 네. 이게 맞아. 이때는 그냥 한번 가는 척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지라. 지라. 버퍼링 걸리셨는데. 자. 방금 건데 살짝 아깝게 좋았어요. 아깝게 좋았고. 머리를 약간 동작이 커지면 안 돼요. 아 크지 말아요. 약간 진짜로. 셉하고 이 동작 딱 전까지 가는 거예요. 보통은 셉하고 이런 거 많이 연습하잖아요. 그 전 동작까지 가는 거예요. 셉하고 가려다가 가는 거예요. 간소해야 되는 네. 동작이. 네. 근데 대신 볼은 어느 정도 흔들어 줘야 되는 거죠. 간결하게. 그렇죠. 맞아요. 대신 고기도 가지면 되게 좋아요. 그쵸? 맞으셨어요. 맞습니까? 네. 근데 첫 페이크 줄 때 볼 위치가 여기서 시작해요. 오른쪽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진짜 들어갈 것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것처럼 하다가. 그쵸? 맞아요. 아까 그 반대쪽 하는 거는? 그 동작은 전 동작들은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면 이미 수비자가 제가 여기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맞거든요. 네. 그럼 이러고 있다가 그냥 들어가면 길을 막을 때 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 보통 이제 저는 키가 큰 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드리블을 많이 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네.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장이 크니까 이걸 이용해서 네. 수비를 하시면 네. 보통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네. 제가 키가 커서 같이 있어도 제가 유리한데 사진을 높으시니까. 옆으로 가면 네. 더 제가 유리한 상태에서 슛 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옆으로 가는 그렇죠. 내가 알겠습니다. 자, 공부하시죠. 미국 농구 에피소드 여기서 바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양재민 프로 다음 스킬 다음 편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램 덩크. 슬램 덩크. 덩크는 슬램 덩크. 우리는 슬램 덩크.